너희는 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증하고 더러워서 그 땅이 가나안 민족을 토해내버린 거라는 거죠. 토해낸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죠. 너희들도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가증하고 더러워지면은 그 땅이 또 또한 토해낼 거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더러움과 가증함을 어떻게 판가름하겠습니까? 그거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가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의 민족의 더러움과 가증함은 곧 하나님 앞에 더러움과 가증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민족,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았을 때 가증하고 더러운 삶입니다. 어제 청년 모임을 하면서 어떤 청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기의 호주에 살고 있는 어떤 믿음의 형제였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결혼해서 교회를 떠났다. 여기에서 신학 공부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결혼하면서 교회를 떠나느냐. 오랫동안 말씀을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게 지옥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영원한 천국을 가는 보내고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을 믿지 않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보낼 수 있냐. 자기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영원한 갖다 처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봐야지 인간의 시각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반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증하고 더러운 것은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않고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기 본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가증하고 더러운 짓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런 말이 그 현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분통을 터뜨려 일곱 배나 더 가혹한 벌을 내리겠다. 그 가혹한 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내쫓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째가 돌아오는 날에는 땅을 쉬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그 땅이 회복하고 또 심을 갖고 또 열매를 맺는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죽어있는 곳에 생명을 넣으시면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땅도 하늘도 생명이 깃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땅을 얘기할 때 이 땅은 죽은 땅이야, 저 땅은 살아있어, 산 땅이 이런 말도 하잖아요. 하늘도 살아있는 하늘이구나, 죽은 하늘이구나, 바다도 우리 눈에 똑같은 물일지 모르지만 죽은 바다가 있고 산 바다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7년째 돌아온 그 날에 땅을 쉬도록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씨를 뿌리지 않고 곡식을 얻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
1년 동안 농사에서 얻을 때 얻어지는 것이 포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탐욕과 그 욕심이 결국은 땅을 하여금 계속해서 거둬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익이 더 마음이 끌리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판단하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익과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뜻을 이외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무엇이라 부르든지 모두 가명일 뿐 본명은 우상이다. 내 뜻을 이외에서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어떻게 이름을 불러주든 가명이고 그 속은 우상이다라고 한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내 뜻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온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처음에만 그러네요. 하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았을 때에는 예, 더 이상 내 뜻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온 것이고 그리고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발견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것이 발견되어지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뜻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뜻에 맞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교회도 떠나고 신앙에도 떠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하고 타락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어쩜 그냥 땅일 줄 모르겠습니다. 씨앗을 심고 땅을 일구고 곡식을 얻는 그런 정도의 땅으로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땅이 그들에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흙에 불과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땅이 아니었고 하나님에게는 그 땅이 약속 있는 땅이었고 생명과 축복이 있는 땅이었고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은 하루아침에 저주로 변할 수 있는 땅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살아야 사람이 살고 사람이 살아야 땅도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런 원리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것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냥 하루가 하루에 불과한 24시간에 불과한 시간들이 아니라 그 이 세상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는 하루를 오늘 우리는 선물을 받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불교의 그 성철 스님이라고 그가 음명을 하실 때에 그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물은 물이로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은 물이 아니고 산은 산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물과 산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성과 능력과 하나님이 일하심에 담겨져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24시간의 하루의 삶 속에서 결국 나의 이익과 탐욕과 나의 시간 속에 우리는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그들이 가지고 의지했던 것, 그들의 일군의 모든 결과물들을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쫓아버리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음성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뺏어버리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많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황무해질 때까지 황무해져가고 있습니다. 기후 이상이라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 이상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땅이 병들어가고 몸살을 앓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회복해야 할 것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해야 되어지는가, 그것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강하게 하시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했었을 때에만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그 계명 안에 살려고 노력할 때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땐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시밖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은 모든 것 두려움을 쫓아내는 힘이 있다, 쫓아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가,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가,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여러분 세상은 저절로 회복되어지거나 우리의 삶은 저절로 밝은 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이 땅도 회복이 되어지고 다가오는 날들도 밝아지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